하이라이트입니다. 숱이 많은 곱슬모이고 매직한 지 반년 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 시술에 영향 주는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에 사용할 탈색제는 슈바츠코프 파이퍼플렉스입니다. 비율은 1:2의 전용산화제 6%입니다. 탈색 보조제인 파이퍼플렉스 본드부스터도 총량의 5% 믹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한 호일인데요. 일반 호일보단 구김이 덜해서 좋습니다. 오늘 호일워크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요. 위빙 간격은 1cm 간격으로 칩을 떴습니다. 숱이 많은 편이라 칩의 너비를 살짝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매장 상황상 호일워크 시술 영상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호일워크 할 때 탈색 두 번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탈색약 걷고 덧방으로 2회차 탈색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약 걷는 방법은 꼬리빗, 염색빗, 손, 수건 다 상관없습니다. 약만 잘 걷히는 방법이라면 뭐든 좋아요. 영상만 봐도 대충 그림 그려지실 거예요. 호일 작업 끝내고 희망하는 시간까지 방치 본 후 호일 한 장씩 열어서 탈색약을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탈색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호일로 덮어주면 끝납니다. 나머진 반복 작업이에요. 제가 이번에 작업하며 느낀 건데 이번에 직구한 호일로 호일워크 할 땐 호일에 탈색약 먼저 바르고 머리카락 얹어놓고 다시 탈색약 발라야겠더라고요. 구김이 덜해서 좋긴 한데 호일 자체가 논슬립 재질이라 발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탈색이 덜 된 곳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게시한 호일인데 실제 전체 작업해보니 이런 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타임까지 방치 보신 후 호일을 걷어줍니다. 샴푸대 한 번 안 가고 명도 17레벨 근처까지 탈색을 완료했습니다. 호일 빼줄 땐 고객님이 아프지 않을 정도의 손가락 압을 이용하여 약을 걷어주며 호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샴푸대 가서 샴푸하고 중간 처리해주고 본 염색 들어갑니다. 염색 레시피입니다. 뿌리는 호유 토너온 애쉬 7레벨, 나머진 데미 퓨저니스트 10레벨의 플래티넘, 3% 산화제, 물, 1:1:1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바르시고 방치 타임은 15분입니다. 토너 개념이라 탈색 안된 머리는 발색이 되지 않아요. 샴푸하고 건조한 상태입니다. 호일 하이라이트 염색은 생머리보단 웨이브가 제격입니다. 짠! 이렇게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전체 염색이 아닌 애쉬 토너 개념으로 컬러 보정 들어간 건데 탈색이 잘 된 곳은 애쉬 그레이로 나와줬어요. 오묘하니 예쁩니다. 호일 특성을 일찍 캐치했다면 위쪽도 애쉬 그레이로 잘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에센스 바르고 머리 막 만져봅니다. 인스타에 올리려고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건데 촬영한 장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폰카와 카메라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논슬립 호일 쓸 땐 탈색 도포에 더 신경 써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장했습니다.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